안녕하세요, 오리씨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제가 다른 촬영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요 브러쉬만 따로 리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브러쉬 따로 리뷰한 거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요 제품? 요렇게 같던데, 제가 라이브에서 잠깐 보여드리긴 했지만 요런 느낌이에요. 안씨 브러쉬가 좀더 느낌이 텐션 있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이소도 괜찮아요. 근데 숱이 다이소가 좀 얇죠? 숱이 얘는 더 많은데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얇아지고 숱은 얘가 조금 적은데 또 앞으로 가면서 얇아져요. 그러니까 얇은 브러쉬일수록 제가 써보니까 이렇게 붓자국이 좀덜 나는데 요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얇아지는 게 기술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둘다 비슷한 듯 다른 듯한데 두께감이 거의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두껍지만 앞으로 보면은 되게 날렵해요. 날렵해서 둘다 써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발라볼게요. 자, 파운데이션 브러쉬 제가 다이소는 보여드린 적 있으니까 한 번만 쓱 그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붓자국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힘을 빼잖아요? 그럼 붓자국이 거의 없이 이렇게 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발려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파운데이션을 너무 많이 먹이면 안 되는 그런 브러쉬인 것 같아요. 저는 3,000원인데 이런 붓자국 없는 브러쉬라면 하셔도 됩니다. 3분의 1 정도를 먹여요. 그 다음에 얼굴에 발라볼게요. 오! 얇게 발리는 거 보이세요? 파운데이션의 두께감이 달라요. 보이세요? 영상이 다안 보여서 어떡하지? 자, 이렇게 해서 반대편 한번 쓸어주면 돼요. 뭔가 초밀착 파운데이션을 만들어낸 것 같아. 이래 도구의 중요성. 지금 발리는 양이 거의 비슷했는데, 붓자국이 거의 없고요. 붓에다가 파운데이션을 엄청 먹는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처음 써본다고는 하지만, 안씨 브러쉬. 여기가 안씨 브러쉬? 다이소. 근데 얘가 제가 지금, 얘가 양을 좀 많이 발라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발라볼까요? 발라볼게요. 이상한데? 이거 만 원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학생분들도 사실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런 파운데이션은 이제,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그래도 오래 쓰거든요. 파운데이션 브러쉬 자체가. 관리만 잘하시면 진짜 오래 써요. 만 원이면 괜찮은데? 그다가 붓자국 있으면, 요렇게. 제가 나중에 성형약 브러쉬만 쭉 해가지고, 베스트 제품들 뽑아서 영상 다시 찍을게요. 다이소는 발릴 때 요렇게, 이렇게 일자로 요렇게 느낌이 발린다면, 약간 붓자국이 생기네, 지금은. 얘는 이렇게 날렵하게 살 이렇게. 여기가 텐션이 있어서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발리고요. 요것도 요런 느낌 발려. 느낌이 좀 다르죠? 발린 느낌.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위에 끝에를 살짝 쓸면서 이렇게 살짝 지나가는 느낌? 얘는 꾹 눌리는 느낌에서 살짝 지나가는 느낌. 미샤랑 요렇게 있어요. 요게 미샤. 그다음에 요거는 에뛰드하우스입니다. 요 정도 가격대면은 이제 저렴하게 쓰시는 로드샵 제품들이니까 써볼 수 있잖아요. 여기 좀 지우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약간 퍼져요. 이렇게 텐션감이 좀 덜해서 약간 퍼져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따가워요. 약간 따가워요. 다른 것들은 되게 부드럽거든요. 발리면 손등에 이렇게 할 때. 근데 약간 따가워요.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은 전 추천하진 않아요. 발리는 느낌, 요런 느낌. 그러니까 손에 힘을 빼고 바르거든요, 저는. 근데 약간 선이 약간 보여요. 반대로 한번 쓸어볼게요. 에뛰드하우스 안씨 브러쉬. 완전 똑같이 발랐는 파운데이션이 똑같아요. 길이감이 좀 길어요. 자, 요게 지금 안씨 브러쉬인데 길이감이 좀 길고 다이소랑 비교했을 때도 길이감이 좀 길어요. 약간 길죠? 그래서 먹일 때도 먹여보면은 확실히 두툼해서 많이 먹고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긴 했었어요. 약간 두툼해서. 저는 이 브러쉬를 잘안 썼어요. 요거는 따갑진 않아요. 되게 부드럽게 발리긴 한데 이게 약간 뭉뚱하거든요. 앞에도 그렇고. 그래서 좀 발리면 이런 느낌. 약간 두껍게 발리고요. 그다음에 붓자국이 아주 심하진 않는데 살짝 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두꺼울수록 붓자국이 좀 나거든요. 근데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어차피 이렇게가 붓자국 나면은 퍼프를 누르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안씨 브러쉬, 그다음에 여기가 미샤입니다. 이 납작한 브러쉬 중에서는 가장 승리는 역시
안씨 브러쉬입니다. 안씨 브러쉬. 그 다음에 가격대만 본다면 다이소입니다. 그리고 가격대를 이렇게 두 개를 두고 가격이 같다 그러면 당연히 안씨 브러쉬인데 가격이 둘 다 비싸다 그러면 저도 안씨 브러쉬예요. 근데 가격 때문에 산다면 다이소 브러쉬 이거는 보이면 사야 돼요. 왜냐면 이건 대란템입니다. 여러분 다이소 브러쉬는 사세요. 이제 그 다음이 얘인데 얘는요 민감한 피부에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약간 까끌까끌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지금 이거 사용하면서 이렇게 세척하긴 했는데 세척하면서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요거 같이 주는 그런 세트가 있다면 무조건 사시면 후회하진 않을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멀리서 봐도 얘가 되게 투명하고 예쁘게 발렸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이게 도구의 중요성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또 요거 말고 다이소 브러쉬 또 모공 브러쉬가 있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모공 브러쉬 아 그럼 커버력 있게 모공 잘 가려지겠어요? 궁금하잖아요. 요건 다이소고 요거 3,000원 요거는 15,000원 금액이 다릅니다 여러분. 삼각형이라서 여기 좀 좋을 것 같고 얘도 요렇게 바르면 좋은데 확실히 삼각형이 더 좋아요. 자 다이소 요걸 먼저 바를게요. 이렇게 오 커버력 있게 바르거나 이렇게 광나게 바를 수 있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이소도 얘가 조금 더 많이 부드러워요. 모공이 잘 가려지는지 봐야 되니까 요 느낌. 요거는 붓자국이 저거보단 좀 있어요. 모공을 가려볼게요. 오, 우선 파운데이션이 모공을 잘 가려주는 제품이어야 되긴 합니다만 확실히 근데 제가 좋아하는 느낌은 좀 윤난 느낌이긴 해요. 힘있게 누르기보다는 살짝 스쳐 지나가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바를게요. 오, 이 부드러운 느낌. 보이시나요? 이렇게. 부드럽다. 민감한 피부에도 바르기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납작한 브러쉬보다는 붓자국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커버력 있으면서 붓자국 없이 바를 수가 있어요.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붓자국 없이 바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되게 부드러워요.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 요렇게 이렇게 브러쉬의 방향을 보시면 돼요. 아까 그거보단 덜 부드러워요. 그리고 여기 앞에가 짧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덜 부드러운 느낌. 요렇게 요거는 진짜 코 옆에 요런 데 바르기도 좋고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요. 요거는 짧으니까 찹찹찹찹해서 커버 있게 바르긴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이소 브러쉬 요거 둘 다 3,000원인데 어느 거 살까요? 초보자분들이라면 전 이거 사세요. 양 조절을 좀 잘하시면 충분히 사용하시기 편한데 요거는 요렇게 하다 보니까 붓자국이 좀 날 수 있고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두 개 중에는 요거 사시면 됩니다. 안씨 브러쉬 그럼 요렇게 두 개 중에 뭐 살래? 이렇게 물어보시면 좀 민감하신 분들은 전 요것도 괜찮아요. 안씨 브러쉬 그 요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얘가 15,000원이고 얘가 10,000원이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다 대부분 이거 사는 거 좋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둘 중에 하나 사라면 가격 대비 얘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느낌은 얘가 원래 좀 부드럽고 모질이 좋아서 예민한 피부에도 이런 게 좋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부드러운 느낌은 둘 다 발라보잖아요. 둘 다 비슷한데 저는 이것보단 이게 더 느낌이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매장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안씨 브러쉬 가셔서 두 가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거 말고도 더 고급 브러쉬가 있거든요. 저도 나중에 그것도 한번 사서 와볼까? 이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제품 발라봤습니다. 사실 근데 안씨 브러쉬랑 이렇게 다이소 브러쉬를 비교를 하자면 가격대가 이거는 10,000원, 15,000원, 3,000원입니다. 6,000원밖에 안 해요. 이 두 가지를 샀는데. 다이소 미쳤다 막 그랬어요 진짜. 근데 이렇게 모공 브러쉬처럼 생겨있는 커버 브러쉬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윤기나게 바르는 이게 평범한 납작 브러쉬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은 이제 초보자분이다 이제 시작한다 이런 분들은 요거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나는 좀 파운데이션 브러쉬 좀 신경 쓴다 전 베이스에 좀 신경 쓴다 그러면 안씨 브러쉬 사시는데 요 두 중에 뭐 쓰면 좋을까요 물어본다면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이거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비싼 브랜드 브러쉬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사용자의 스킬,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파운데이션과의 궁합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브러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신경 쓰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손재주가 없다. 그러면은 좀 고급 브러쉬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이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안씨 브러쉬의 파운데이션 브러쉬도 괜찮으니까 이 정도 가격대는 무리 없이 쓰실 수가 있고요. 다이소 브러쉬 3,000원이니까 이거는 보이면 무조건 구입하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